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탄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과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두 사람은 한 시대를 교체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구시대 를 완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Zeitwende 이제 시대의 전환을 이루게 되고 역사의 정점을 이룰 것입니다. 역사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부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인생의 클라이막스, 정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배 들어오면 내 인생이 좋아지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언제 배가 들어왔나요? 배가 들어온 줄도 모르면서 인생이 저물고 있습니다. 저물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속 고도우를 기다리며 배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내 인생의 정점이 언제 찍히나 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는 사이에 예, 인생이 어느새 예. 그래서 옛날에 이문세가 노래했습니다. 내 생명 이제 저물어요. 그 노래 기억나시나요? 생명이 저문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른 데다가 목표를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는 막연하게 이 자녀와 관련된 뭔가 내 인생의 정점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게 정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캐리어가 정점이 될까?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정점이 될까? 예. 지식이, 판단력이 내 인생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가치가 예.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소진해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정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세상, 로마 제국이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할 때, 그러나 역사는 진정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정점은 한 인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알리고 그 구시대의 마침표를 찍는 이가 와서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정점을 찍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중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중심, 우리들의 삶의 중심,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역사의 중심이 곧 나의 중심이 되었구나. 이 사실이 안도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금사라기 땅에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자녀로 인해서 비행기 타죠.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녀로 인해서 세상에 자랑하는 호강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건 변방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입니다. 산골 동네 엘리자벳과 마리아가 만난 곳은 변두리가 아니고 바로 역사의 중심입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가 진짜 역사의 중심이잖아요. 바티칸에서도 몰라 이 본문을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사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맨해튼, 또 유럽의 중심, 한국의 중심에서도 오늘 이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선포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정말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참된 역사의 중심입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 때 뭐 어떻게 되고 그게 중심이 아니고요. 시진핑과 그리고 푸틴이 어떻게 꾸며가는 그런 이야기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고요. 뭐 바이든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중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이 창조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스바냐 3장과 우리 말라기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외양간에 소처럼 나가서 뛰노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직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만물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그 새 구원과 새 창조를 우리는 바라보며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실망하게 했나요? 실망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실망하고 지치고 낙심했을 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찬송이 되셨습니다. 갈 곳을 잃었을 때에도 사람으로 인해 더 실망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위로와 소망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눈물이 되시고 감사와 영광이 되셨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만나서 바로 이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한 여인은 어린 소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구주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서로를 알아보고 또 찬양하는데 마리아가 인사를 하자 엘리자벳의 복중에서 세례요한이 뛰노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 창세기에 보면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가 이제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뛰노는 다툰다고 얘기하지만 뛰노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때에도 역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 창세기는 이런 복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 제한된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엘리자벳은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근거는 첫 번째가 이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첫 번째 근거는 우리 메시아 구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사실 때문에 그녀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잉태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 생명이 되고 새로운 DNA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 같습니다. 예,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잉태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라서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말씀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냥 다 완전하게 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가 넣어두고 언젠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처럼 자라서 분양해주고 이식해주고 전해주고 그리고 또 안에서 자라고 자라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고 은혜 받고 뜨거웠는데 그 한 해 지나니까 다시 생둥생둥한 표정이 되고 뭔가 지친 표정이 되고 그리고 뭔가 다시 갈 길을 잃어 번아웃된 모습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같이 은혜 받고 뜨거웠던 사람이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냥 잠깐 뜨거웠을 뿐인가? 간증을 했는데 벌써 그 다음에는 식어져버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농사짓는 사람들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농사 계속 하는 거죠. 예,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에 지금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꾸고 한 2억 5천만 명이 걸렸다. 중국 사람들은 역시 스케일이 큽니다. 보통 뭐 했다 하면 한 억대로는 가야 뭔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국인 의사가 환자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스르르 쓰러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봤어요. 예, 의사들은 지칠 틈이 없어요. 그리고 낙심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생명을 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참 경이롭게 여겨요. 경이롭게 여깁니다. 독일 의사들도 가보면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이렇게 볼 텐데, 아, 그런 동일한 정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성의가 좀 있다 없다 느끼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직업 평균적으로 볼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항상 우리 병광천 집사님이 서천에 있을 때에도 여자 의사가 와서 이경현 집사님 손을 잡으면서 그래도 고통 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가셨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의례적인, 뭐 맨날 병원에서 보고 또 뭐 소위 망자에게 우리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그 유족에게 뭐라 할 수 있을까, 그냥 형식적인 얘기하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늘 그것을 경험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주고 또 위로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은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은 그래서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또 열매가 되면 또 계속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이식하고 분양하고 또 자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쳤다고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요즘은 가라앉았다, 식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삼시세끼 정말 그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지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점심 먹으면 저녁 먹을 게 기대가 되고요. 속이 안 좋으면 속이 좋아져서 맛있게 먹을 게 또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식욕이 멈추지 않고 밥할 때 되면은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왜 인색해요? 예배 앞에서는 왜 인색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일에서는 올해는 지쳤고 올해는 힘들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나요? 그건 옳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대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제자반 형제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고, 또 보니까 청년부 리더들이 또 다른 레스토랑에 모여서 잠깐 가서 같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에는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가 부흥이 없다면 어디에 부흥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청년들이 돌보는 대상이 아니라 부흥의 주체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바라리라.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다. 멀티링구얼에, 그리고 멀티컬처럴에, 그 다음에 복음 DNA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들이 우리 여기에서 대표성을 갖지 못하면 누가 대표성을 갖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번아웃 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독일 최고의 병원의 의사들이 번아웃 될 틈이 있겠습니까? 없죠. 조금 있으면 인터뷰할 건데요. 팬데믹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 하위 변이가 어떻게 될까요? 방송국에서 인터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네 아저씨들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독일에 와서 오자마자 병원에 입원해서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염이 복막염이 돼가지고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하면서 항생제를 맞았는데, 그 저하고 같이 입원했던 할아버지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이 그 메츠거 정육점 도사라고 정육하는, 그죠? 정육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온몸에 상처 투성이에요. 의사가 깜짝 놀래요. 이 조폭이 그게 아니라 메츠거라고. 그러면서 그 의사한테 막 자랑해요. 여기 병원 셰프 아르치드가 우리 옆집 이웃에 산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 사람이 사냥이 취미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사냥하냐고. 메찌거가 무슨 사냥을 하냐고. 귀족이나 하는 거지. 우리 셰프 아르치트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그래서 셰프 아르치트가 부자냐고 하니까, 에이, 부자는 내가 부자지. 우리 집에 BMW 5대. 그지만 나는 메찌거고 저 사람은 셰프 아르치트라고. 그렇게 격을 나누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사위도 메츠거, 우리 아들도 메츠거, 도사라고 정육점을 해가지고 돈은 BMW 5대. 그지만 영광은 셰프 아르치트에게. 자기 옆집에
셰프하스트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 이게 뭐 신분제의 잔재다 뭐 그게 아니고요. 역시 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경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뭐 아 이제 이 집도 못 해먹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BMW 타수 되는 사람도 예, 존경하잖아요. 예수 하나님께서 광야의 실랑과 타조가 나를 존경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지녔고 예수 생명을 지녔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끝없이 대답해야 될 사명과 의무를 가졌습니다. 지치지 마세요. 지쳤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고백을 드리시고 네. 한 명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길잡이가 되고 예. 당신이 길을 잃었다 말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앞서 달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찬양하고 두 번째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두 번째 근거는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구했으면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말고요. 예.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초임 시절에 예, 기도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라고 해야 돼요? 하게 그 다음 할 말이 없더라고. 왜냐면 제가 양심적이거든요. 선비의 아들이라. 예, 양심적이야. 그러니까 하게 하시기를 뭐 할 말이 없었어요. 하고 말을 뱅뱅 돌았습니다. 말을 뱅뱅 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 성도가 왔는데 제가 암인데요. 근데 기도 제가 어떻게 기도하나 저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암인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냐면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암에 안 걸렸잖아요. 나는 암인데 어? 근데 뭐 마음에 평안 주시고 뭐 그런 얘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자매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죠. 네. 건강하다가 죽든지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가면은 천국 가는 거죠. 네. 자매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예. 기도하는데 예 그냥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어요. 병이 낫도록 예 이 암이 치유되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도록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암이 걸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의사가 자기 예우를 알아.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6개월 넘어가는 퍼센테이지가 10% 미만이야. 예,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불신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의심은 설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 영광됩니다. 사람들은 호들갑을 떱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어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 벌거벗은 아이로 오셨을 뿐이지 슈퍼내추럴이 내추럴을 입으신 것이지 그게 어찌 비천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 영광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 주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오셨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십니다. 주님은 부요하고 주님은 존귀하고 주님은 영광되게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그 어떤 누구의 영광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셨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를 부요하게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 안에서 부요하게 되셨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부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었고 마리아는 어리지만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존경하고 그리고 공경합니다. 예. 성경 주석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겸손하다고 말하는데 겸손이 뭐예요? 내가 웃사람이고 내가 가졌는데 짐짓차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면 말을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대번의 표정이 바뀔 거예요. 얘가 잘해주니까 기어오르네? 그러겠죠. 그래서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요. 예,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런데 가니까 어린 사람이 하나 서 있어. 근데 덴마크 왕자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일찍에 왕자 됐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 경의를 표해야 되는 거죠. 경의를 표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질서예요. 그래서 겸손은 질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높이는 것은요 질서입니다. 겸손이란 질서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섬긴다. 예? 영업하는 사람이 고객을 섬긴다. 그건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왕이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정말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내가 봐준다, 봐줘. 그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질서. 엘리자벳은 마리아에게 질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구주, 메시아를 품은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그들 안에 왕이신 주님이 영접하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신 주님을 안에 품고 그리고 영접한 이들에게 그 안에 계신 주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죠. 예. 저희 아들이 뭐 가끔 옳은 소리를 하거든요. 예.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우리 예배 때 찬양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좋은 찬양이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참 오랜만에 옳은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예, 1부 때도 찬양이 좋고요. 2부 때도 찬양과 기약이 또 너무 좋은데 예, 3부 때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이 또 준비하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예, 그러기에는 예, 좀 적죠. 저는 한 1,500명, 2,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요. 1부, 2부 예배 지나고 또 순간순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어서 사실은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렇지만 사실 뭐 아침이 있어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도 밤 늦게까지 갈 수밖에 없고 주일 준비가 그렇게 빨리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왜들 안 가고 있느냐고 그러면 아 좀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토요일 밤 12시가 가깝게 이렇게 딱 가면 아침은 저도 못 먹어요. 사실은. 그리고 1, 2부를 지나는데 순간순간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만나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3부가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목이 좀 가 있거든요. 그래도 찬양을 하면 제가 정말 앞에서 있으면요.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이 음향 소리 때문에. 뭐 음향이 크다 작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목놓아서 찬양을 불러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당신처럼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대. 그래요? 정말 없나요? 그 저는 정말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그러다 보면 목이 가는 게 아니라 회복이 돼요. 지난주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찬양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회복이 되더라.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좀 아까워 죽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게 그냥 어디서나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할까 봐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 that's right. 옳은 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엘리자벳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당연하지가 않잖아요. 이것은 후세에 두고 그 찬양은 기록되고 또 기억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2022년에 성탄절 새벽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나이테처럼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주님 앞에 갈 적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적에 신분증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적에 그 물살을 이기는 죽음의 물살을 이겨내고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귀한 보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말씀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찬양함, 그의 안에서 예수님을 크게 함, 이는 비천하고 어린 영락한 가문의 보잘것없는 소녀 마리아를 예수님의 그 구주의 어머니로 바꿈시켰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은 그 귀중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없인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섬겼는데 2023년에도 우리를 버림받은 자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장 진실하고 좋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고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고 즐겁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인내를 품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몰리지 않았고 인도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문을 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고 네가 돌리면 하늘에서도 돌아갈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